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서종관입니다. 자, 오늘은 수국 삽목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국 같은 경우에는 동네방네 많이 키우는 수국입니다. 자, 겨울나기 가능하고요. 야외에서 겨울나기가 가능하고 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가지가 앙상하게 남게 되면 다음 해 봄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잎이 나게 되죠. 자, 수국 키우실 때 꽃을 이쁘게 키우시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잎에 영양이 다 빠지기 때문에 꽃에 영양을 다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개화 직전에 삽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자, 봐보세요. 자를 때 45도 방향으로 자릅니다. 보통 농장에서는요, 이 45도 바른 자른 요 방향에서 밝은 재를 한번, 가루 밝은 재를 묻혀서 이렇게 뽑는데, 우리는 뭐 그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삽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뒷단으로 너무 이게 이렇게 빡빡하게 딱 꽂으면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수분이 말라지면서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1cm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자릅니다. 마찬가지로 1cm 여유를 두시고 자를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 꽃도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요. 이렇게 잘라진 수국 끄트머리를 잎을 한 5분의 1 정도만 남겨두시고 자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리를 잡으셔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끝! 이제는 이제 잎에 영향이 너무 많이 가게 되거나 증산작용을 통해서 잎에서 나머지 수분과 이산화탄소 산소가 나오는 그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게 되면은 발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잎을 잘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수국 같은 경우 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꼽아 두셔도 되는데 꼽아 두시면 잎이 다 자동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더 건강하게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잎을 5분의 1 정도만 남겨 두시고 잘라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삽목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얘는 세 개를 갈게요. 세 개. 쟤는 이제 크니까 두 개를 가야 되겠어요. 네, 세 개. 자, 미리 흙은 배양토 준비했고 충분히 적신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끄트머리를 5분의 1만 남겨주겠습니다. 자, 잎이 크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셔도 돼요. 이렇게. 얘도 잎을 잘라 볼게요. 하나 자르고. 꽃이 수국꽃 너무 이뻐요. 이쁘고 뭉텅이로 이렇게 피죠. 뭉텅이 예뻐서 너무 이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수국입니다. 자, 월동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수국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정원이나 베란다나 이런 데서 키우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수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